매일 말씀 묵상일기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한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떠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여 그 말씀이 그들을 세우게 하고 그 말씀이 성도로서 열매를 맺게 하여 준다라는 것.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추진력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얻어 성장하고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효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라면 그 삶은 건조하고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은 찾아볼 수 없고 한숨 쉬며 헛된 가운데 성장 없는 변화 없는 냉랭한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감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아 변화 얻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부탁한 것처럼 그 말씀이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기업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놓지 않고 말씀을 채우며 말씀으로 내 삶에 충만함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화하고 변화시키고 세워가는지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